안녕하세요, 가수 영탁입니다. 대학로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공연 비평가, 네, 비평가라는 공연인데요. YES 24 3관에서 8월 21일까지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윤영민 누나의 작품이기도 하고 많은 배우님들께서 애써주신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연 비평가, 예, YES 24 3관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비평가 화이팅! 그래서 우리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똑같아요. 오래오래 봅시다.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영탁입니다. 대학로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공연 비평가, 네, 비평가라는 공연인데요. YES 24 3관에서 8월 21일까지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윤영민 누나의 작품이기도 하고 많은 배우님들께서 애써주신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연 비평가, 예, YES 24 3관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비평가 화이팅! 그래서 우리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똑같아요. 오래오래 봅시다.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영탁입니다. 대학로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공연 비평가, 네, 비평가라는 공연인데요. YES 24 3관에서 8월 21일까지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윤영민 누나의 작품이기도 하고 많은 배우님들께서 애써주신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연 비평가, 예, YES 24 3관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비평가 화이팅! 그래서 우리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똑같아요. 오래오래 봅시다.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영탁입니다. 대학로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공연 비평가, 네, 비평가라는 공연인데요. YES 24 3관에서 8월 21일까지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윤영민 누나의 작품이기도 하고 많은 배우님들께서 애써주신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연 비평가, 예, YES 24 3관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비평가 화이팅! 그래서 우리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똑같아요. 오래오래 봅시다.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영탁입니다. 대학로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공연 비평가, 네, 비평가라는 공연인데요. YES 24 3관에서 8월 21일까지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윤영민 누나의 작품이기도 하고 많은 배우님들께서 애써주신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연 비평가, 예, YES 24 3관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비평가 화이팅! 그래서 우리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똑같아요. 오래오래 봅시다.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영탁입니다. 대학로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공연 비평가, 네, 비평가라는 공연인데요. YES 24 3관에서 8월 21일까지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윤영민 누나의 작품이기도 하고 많은 배우님들께서 애써주신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연 비평가, 예, YES 24 3관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비평가 화이팅! 그래서 우리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똑같아요. 오래오래 봅시다.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영탁입니다. 대학로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공연 비평가, 네, 비평가라는 공연인데요.
예스24 3관에서 8월 21일까지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윤영민 누나의 작품이기도 하고 많은 배우님들께서 애써주신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연 비평가 예스24 3관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비평가 화이팅! 그래서 우리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똑같아요. 오래오래 봅시다.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영탁입니다. 대학로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공연 비평가. 네, 비평가라는 공연인데요. 예스24 3관에서 8월 21일까지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윤영민 누나의 작품이기도 하고 많은 배우님들께서 애써주신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연 비평가 예스24 3관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비평가 화이팅! 그래서 우리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똑같아요. 오래오래 봅시다.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영탁입니다. 대학로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공연 비평가. 네, 비평가라는 공연인데요. 예스24 3관에서 8월 21일까지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윤영민 누나의 작품이기도 하고 많은 배우님들께서 애써주신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연 비평가 예스24 3관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비평가 화이팅! 그래서 우리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똑같아요. 오래오래 봅시다.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영탁입니다. 대학로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공연 비평가. 네, 비평가라는 공연인데요. 예스24 3관에서 8월 21일까지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윤영민 누나의 작품이기도 하고 많은 배우님들께서 애써주신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연 비평가 예스24 3관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비평가 화이팅! 그래서 우리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똑같아요. 오래오래 봅시다.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영탁입니다. 대학로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공연 비평가. 네, 비평가라는 공연인데요. 예스24 3관에서 8월 21일까지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윤영민 누나의 작품이기도 하고 많은 배우님들께서 애써주신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연 비평가 예스24 3관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비평가 화이팅! 그래서 우리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똑같아요. 오래오래 봅시다.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